둘, 셋. 휴가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체크인을 마쳤고 이제 옆에 카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거 뭘까? 허브 아니야? 먹어봐요. 고기 싸 먹을 때 싸 먹으라고 키우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이게 딱 바베큐 하실 때 갖다 주시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숙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숙소 소개도 하고 카페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지만 정작 이 숙소가 어떤 숙소인지 설명을 못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기가 어디에 있죠? 제천에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는 제천시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휴가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한번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제천에 있는 휴가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는 제천시에서 건축을 했고 저희 학교인 세명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우선 여기는 자연 치유의 도시 제천에 걸맞게 게스트하우스 휴가 근처에는 의림지도 있고 풍경이 예쁜 세명대학교도 있고 청풍호도 있어서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세명대학교는 몇 분 거리였죠? 15분? 진짜 한 차로 10분에서 15분이면은 금방 도착하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세명대 학생분들도 많이 많이 이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숙소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남자 숙소도 궁금하니까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짠! 여기는 남자 숙소인데 한번 저희가 탐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침대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네요? 대박이다. 확실히 단체실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짐을 따로 둘 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 단체로 사용하다 보면은 단점이 밤에 불을 켜기가 좀 민망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여기 이제 콘센트가 두 대가 있고요. USB 그 잭포트가 세 개가 있네요. 혹시 위층은 어떠신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좀 위에 있어가지고 공기가 좀 탁 트인 느낌? 계단 올라오는 거는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편하기는 했는데 좀 올라오니까 더 아늑한 것 같아서 아래보다는 지나다니는 그것도 안 보이고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도미토리 공간에서 단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실 공간도 따로 있어요. 여기 8명 단체로 쓰니까 비중품 같은 거는 이제 비밀번호 설정해서 여기다 보관할 수 있거든요. 우와. 그래서 여기 자기가 원하는 비밀번호 돌려가 조금 눌러서 돌려가지고 설정해놓으면 잠기더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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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도 있네요. 오 완전 깔끔해. 자동 살균도 된대. 확실히 8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세면대가 하나, 두 대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 우와. 이쪽이랑 이쪽이 두 곳 있고요. 오 변기 하나, 변기 둘, 이렇게 총 두 개 두 네. 개씩 있어. 그러면 저희 이제 잠시 쉬고 바베큐 먹을 때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저희 이제 장을 다 본 상태고 이제 진짜로 바베큐 파티를 한번 즐기러 가볼 거예요.
얼른 얼른 오라고. 밥 먹자 빨리. 네. 와, 소리 미쳤다. 오. 오.